진짜 이제 위조투표지 탄생 배경, 탄생 비밀에 대해서 권오영 변호사님이 이제 경험하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인데, 이 선관위 창고에 이 잔여 롤 용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요 8번 슬라이드인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그 2020년 4월 29일이면 4월 27일 날 저희들이 신청서를 그 보전처분 신청서를 인천 연수월 예 연수월에 예.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니까 여러 변호사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인천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아가 집행하고 이런 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아주 거기 인천지방법원 그 판사 담당 판사님이 4월 27일 날 신청했는데 28일 날 그 이튿날 결정을 해주고 29일 날 막바로 그냥 집행을 대단하시네요. 해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이제 그 이렇게 창고에 그 투표지 보관한데 들어간데 실제로 여기 있는 그 박스들은 연수을이 아니고 연수갑 그 투표용지들이 이제 보관된 곳인데 이제 전부 다 연수을 쪽에 가서 관심 갔는데 저는 저 박스가 너무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이제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잔여 롤, 그러니까 롤 투표 용지 박스인데 완전히 새 박스가 저렇게 다량으로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는 거니까. 네,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보니까 야 이거 롤 용지가 저렇게 있으면 저 투표지 새로 다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원재료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네. 예, 네, 자금만 하면 되는 거네. 예, 선거가 끝났는데 저런 롤 용지를 창고에다가 지난 선거에 쓴 롤 용지를 저렇게 다량을 저거는 한 선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양의 롤 용지거든요. 이게 한 박스에 10개 롤이 들어갔는데 롤 하나가 굉장히 꽤 큽니다. 커가지고 10만 장 이상의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데 연수를만 해도 전체 투표 숫자가 한 10만이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면 사전투표 뭐 얼마든지 두 번에 4만 얼마가 이제 사전투표 용지 숫자였거든요. 관내 합쳐서. 근데 저렇게 많은 용지를 갖다 놓고 그 옆에 있는 기표용구가 한 박스가 저기 한 박스 안에 여러 개의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막 10개 이상씩 아마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작은 박스가 색깔이 다른 박스 예, 기표용구란 이야기죠. 모나미에서 그럼 기표 이제 잔여 롤 용지가 있고 기표 용지가 네. 그렇게 네. 선관위에 지역 선관위에 보관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프린터 이게 앱슨 프린터하고 뭐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건 또 본인들이 그 이미지를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 로 해가지고 이제 그 QR 코드 정보만 딱 집어넣고 똑같이 그냥 프린트 쫙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표인 가지고 인장만 하면 새로운 아주 똑같은 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총 이제 이 정도 분량이면 박스 하나에 얼마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롤 용지가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이 계산하기로는 한 10만 장 이상 그 열매 박스면 예. 만들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셨구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다. 한번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가 보관된 창고 내에 사전투표지 발급용 롤 투표용지 14박스와 기표 도구 같은 상자들이 봉인 등 적절한 관리 없이 보관되어 있음. 이제 이 14박스면은 10만 장 이상을 제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인천 연수월에 그런 사전투표 수가 몇만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4만 6천 정도. 4만 6천이니까 뭐 얼마든지 네.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폐지가 생기더라도. 네. 제가 이제 정확한 계산은 제가 뭐 숫자 개념은 좀 약해서 예. 계산 못하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 글을 그렇게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용지 그 이 뭐 롤 밑에 보시면 롤 하나가 저렇게 굉장히 꽤 두껍거든요. 두꺼운 예. 롤 용지가 한 박스에 10개씩이나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래서 의아한 게, 이런 새로
들어온 롤 박스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건가? 왜냐하면 그 당의 선거를 위해서 납품받는 일정한 양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근데 그러니까 용지를 진짜로 이건 정규 용지고 그 선거에 쓰도록 아예 납품받은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 남았던 롤 용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투표지를 만들고 또 버리기도 하고 뭐또 새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하지 않 되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권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뭐 잔여 투표 용지에 대한 관리도 전혀 지금 엉망진창인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고, 그 네. 다음에 동시에 또 이제 뭐 투표지 봉인지 관리도 일렬번호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잔여 롤 용지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그냥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재료들이 다 보관이 지역 선관위에 돼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9번을 한번 보시죠. 9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거는 예, 최근 자료죠. 이거는. 이거는 법원 대법원에서 그 이제 변론 기일이 아니라 감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투표지 감정을 거쳤거든요. 예. 그 어떤 대학 교수님한테 이제 종이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연수월 그 검증 기일에 123장을 이제 그걸 제출하라 해가지고 그걸 대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정이나 넘겨가지고 이 용지가 뭐 질이 어떤가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인쇄된 거다 뭐 아니면 저쪽에서는 앱슨 프린터로 프린트한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고 용지가 너무 빳빳하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앵글 감정을 시켰는데 이 선관위 이제 주로 이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데 주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을 거의 다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감정인한테 이런 전국에서 이런 롤 용지 종류를 한 29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 롤 용지를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대법원에다가 전달을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감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의 선거에서 쓴 용지는 한 가지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간의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이제 붙여온다는 거죠. 간의 사전투표 우편으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서로 주문한 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롤 용지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 사진 몇장 올렸지만, 굉장한 양을 갖다가 대법관한테 거기다 갖다 제출하고, 거기, 그 감정인 교수한테 이걸 전달을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별의별 용지를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쓰던 용지도 가지고 오고, 또 2018년 지방선거 때 용지도 가지고 오고, 뭐, 그 나중에 박스를 보시면 아시면 어디 화장지 생산하는 회사에서 납품한 롤 용지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그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에 그렇게 주장하고 또 대법관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번 이제 대선에서도 이런 용지로 그냥 얼마든지 투표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투입해서 바꿔치기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런 그 말하자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예 그냥 부정선거를 대놓고 해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9번 슬라이드에 있는 3월 3일 날 이렇게 정옥영 이제 지역 선관위에서 창고에 찍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방문을 하셨던 거죠. 이게 직접. 이건 9번 슬라이드가 아니라, 그게 16번 슬라이드. 이게 제가 순서를, 예. 제가 날이 편집하느라 이게, 네, 예. 이거는 이제 3월 3일 날, 이날이 언제냐면 3월 4일 날 예. 사전투표가 3월 4일 5일이거든요. 이날 이제 정오에, 그 선관위 사무실에 이제 좀뭐한 10시쯤 가가지고 국장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QR코드 쓰지 마라. 달라 뭐 여러 가지 뭐그 자기 사인 요구를 날이 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라운딩을 이제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여기 1층에 창고에 갔더니 이렇게 물품들이 있는데 요 가운데 박스 하얀 그 플라스틱 박스에 들은 게 이게 다 잉크젯 잉크거든요 앱슨 잉크네요. 프린터 앱슨 잉크가 프린트용. 전액 다량 있었고
오른쪽에는 롤 용지인데 롤 거기에 용지가. 메모해 보면 이걸 먼저 쓸것 이렇게 메모가 돼 있고 아래는 전부 2018년도 그 지방선거에 쓰던 롤 용지인데 저게 박스 숫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2박스나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갈아 끼우면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용지들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만일 진짜 선거 물품으로 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미 사전투표는 다 세팅을 해놓고 모든 걸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다 갖다 놓은 시점에서 이걸 선관위 창고에 이렇게 그냥 꼭 작업 현장처럼 저렇게 해놓고 그 전번에도 한번 제가 그 지난번 그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우편투표 봉투를 그냥 현장에 그 작업하다 남겨놓은 박스가 가득 차게 거기 있었거든요. 이 관내 사전 투표를 저는 이제 만들고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찍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옆에 투표함도 거기 하나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관내 사전 투표가 이번에 양도 엄청나게 이제 관내 사전 투표 숫자가 많이 이제 있었고 또그 내용도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배달되어 온걸 봤는데 완전히 어디서 새로 납품해가지고 오듯이 딱 각이져가지고 50장씩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이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3월 3일이니까, 3월 3일이니까, 이 정도의 그런 2018년에 사용됐던 그런 물량이 이렇게 하단에 보관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가 3월 3일과 3월 4일, 3월 4일과 3월 5일 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통해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그냥 전산조작에 맞춰서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롤 용지를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뭐 새벽에 그냥 직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시민들을, 감시한 시민들은 너무너무 궁금하고 거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또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그 선관위 사무실로 막 밤중에 한 명씩 그냥 누가 전화를 하면 또 내려와서 문 열어주고 투입을 하고 그래서 열몇 명막 20명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찍었거든요. 다 찍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전국 선관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으니까 인시사무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참 이렇게 대단할 일이네. 행위를 시민들이 다 감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의미는 아직은 다들 모르지만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당하지는 않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열 번째 한번 보시죠. 열 번째는 이제 이 제목이 4.15 총선 잔여 롤 용지가 이렇게 사진이 찍혔네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요 이정원 씨, 예. 왜그 잔여 투표지 가지고 나와서 구속되신 분, 예. 그 수사 기록에서 이런 걸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투표 용지는 어떤 용지를 쓰고 어느 회사에서 납품을 받느냐. 근데 여기 보면 무림하고 한솔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원지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둘다 거의 다둘다 아마 특허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허를 예. 받고 또 선관위에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인증받은 용지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납품받아 사용하니까 무림하고 한솔의 이제 원지를 납품을 받아 사용하는데 그걸 이롤 용지로 이제 가공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두루마기 형태로 가공을 한 회사가 삼성 IMB 주식회사하고 이 회사는 굉장히 그 나중에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큰 기업이거든요. 큰 기업이라서 이런 전국에 이제 선관위에 각 지역 선관위에 여기 롤 용지를 갖다 사용하고.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꽤큰 기업이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그 수사 기록에는 삼성 IMB에서 전부 이롤 용지를 납품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2020년 2월 10일이라고 아주 그 제조 일자를 저기 화살표 예. 빨간 화살표라는 저거 한번 어디서 본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이게 화살표 그때 투표지. 예. 투표지에 이제 저거 붙은 채로 그냥 저기 그 찍혀 나온 그런 건데 인쇄된 저게 거죠. 바로 인쇄된 거. 저게 예. 롤 용지에 이제 저렇게 붙은 거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삼성 IMB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 투표지는 실제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은평 선관위 사무실에 갔다가 거기도 롤 용지를 열몇 박스를 거기 쌓아놨더라고 이번에 납품받은 일자가
2022년 2월 21일인가 2월 25일인가 아직 날짜도 찍혀 있고요. 그 직원이 마침 보여줘서 봤는데 투표지 색깔이 하얗더라고요. 그 용지 색깔이 하얗고 아주 품질이 좋은 용지를 거기다 쌓아놨는데 사실은 그게 사전투표는 아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그 정도면 전체를 다 한번 인쇄할 수 있는 양을 거기 몽땅 다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거든요. 예비용으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비용보다도 아마 그걸 가지고 그럼요. 이제 새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몽땅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전 추정이긴 추론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워낙 이번에 투표함 통째로 갖다 쏟아 놨는데 거의 대부분 제 눈에는 그 가짜 투표지들을 갖다 써 이제 개표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 문제는 일반 그 개표 참관인이나 개표 사무요원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 재검표 현장을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막상 권오용 변호사님이 3구 대선에 개표장을 가서 투표지를 보니 개함이 돼 쏟아진 걸 보니 그게 진짜는 드문가 하고 대부분이 가짜인 것 같더라 그런 감을 잡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개표 참관인 들어가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전국의 부방대원들 이렇게 연락도 받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는 사실은 개표 참관인 못 들어가고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저거 가짜다.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접어넣으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접은 게 별로 없고 그럼 그 접으면 어디서 되게 말씀은 그 사전투표의 당일, 그 다음에 이제 4박 5일 정도 기간 동안에 투표함 전체가 그냥 자신들의 목표 득표율에 맞춰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그냥 새로 찍어서 그냥 갈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밤새워서 그냥 뭐 주일날 뭐 토요일날도 새벽에 출근하고 아주 성관이 직원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 했을 이제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의 증거본정 신청이 떨어져 가지고 급히 통과를 하고 한 것과 꼭 같은 일이 이번엔 시간을 좀 이동시켜 가지고 사전투표일로부터 시작해서 개표일 이전까지 그 통과리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는 본인들이 이제 뭐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런 식으로 작업을 아주 대놓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데 마침 이번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그걸 다 보고 감시를 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도 다 밤새워 찍고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 그 안에 작업하는 것까지 이제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통계 분석을 딱 해보니까 조작 방정식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데이터 뭉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규칙이나 공식이나 패턴이 발견되게 되면 그것은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조작이 된 선거 데이터거든요. 그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를 가지고 이제 조작한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로 확인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맞췄느냐 이렇게 볼때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이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일과 개표일 이전까지 투표함 자체를 얼추 자기들의 목표 득표율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그 조작 방정식에 맞춰서 투표소마다 다 바꾼 다음에 완성품 거의 완성품을 바로 개표소까지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충 그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지금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거 완전히 바꿨을 수도 있고,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거는 막, 거기다 막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으니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숫자는 아마 제가 아까 그공 박사님 그 통계 숫자는 무섭다고 한 얘기가, 그건 하나의 과학인 거거든요. A 더하기 B는 뭐 C다. 이런 게, 그게 통계학도 하나의 사이언스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지금, 현대 문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 투표를 해보면 저 사람들이 워낙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구한테 몇 표를 찍었고 몇대 몇이다 알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당일 투표율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전 투표율하고 당일 투표율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거든요. 오차 범위 내로 워낙 큰또 빅데이터를 다루면 거의 유사하니까 그다음에는 그럼 얼마나 조작을 해야 되는지 당일에들은 딱 나오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을 얼마를 더 하고 당일 투표에다가 모자라는 건 얼마나 투표지를 더 투입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아주 숙련되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크게 그냥 실수를 한것 권오영 같거든요. 변호사님, 그 이제 QR코드가 찍히게 되면은 네. QR코드가 찍히게 되면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실제 투표수를 실제 후 그렇게 후보별 실제 득표수를 오차 범위 내에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동시에 네. 총그 투표소의 사전 투표인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려고 하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맞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결과치를 방송 3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는 이번에 출구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통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투표함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한테 10% 대주는 것은 쉬운데 윤석열 후보한테 10% 빼는 것은 참 어렵지 않냐. 그게 단박에 해결된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를 그냥 만들어서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OEM 방식으로 그냥 제공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일어난 거죠. 예, 결과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봉쇄를 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표맞춘이라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이제 진작에 여기 관심 가진 어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겪고 보니까 아, 그렇게 하겠구나. 또 실제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투표지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오히려 자기네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큰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그것도 QR코드가 있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또 스캔을 다 해놓으니까 그 작업은 누가 몇표 받는지 미리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작업은 거기 맞춰가지고 작업만 하면 되니까 얘들은 완전히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간에 참 그렇게 이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략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일 내로 이제 권역별로 얼마를 표를 훔쳤는지 마지막 끝자리까지 한번 발표를 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네. 당신들이 서울에서 몇표 훔쳤는지 그래서 뭐 왁왁 하면은 도봉구에 당신 몇표 훔쳤지? 응? 강남구에서 당신 그냥 뭐 23만, 예를 들면 23만 4,627표 훔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런데 네. 뭐저 서울시장을 차출을 한다니까 내가 기가 찬게 아니라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세상이 미쳤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지난 자, 예, 말씀하시죠. 4.15 총선 후에 어떤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나름대로 그 선거 결과를 아주 분석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데 이제 저도 같이 그 컨설팅하는 그 통계학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데서 지난 선거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어디에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런 걸또 봤거든요. 그 자랑했잖아요. 양적들 그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자랑하는데 그 이제 데이터를 주로 통신 3사에서 제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3사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그 위치 정보 같은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뭐, 심지어 신용카드 쓴거 가지고 전부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파악하고 또 QR코드를 막 찍게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이 선거에다가 완전히 이제는 너무 그냥 완전히 국민 개개인의 어떤 누가 누구 찍은 거 가지 아마 충분히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몇표 받은지를 이제 컴퓨터로 그냥 다 알고 작업을 하니까 뭐 1%, 뭐 0.7%,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빨리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개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정말 처단을 해야지. 이거는 이럴 있을 수 없는